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안녕. 나 지금 완전 순두부네요. 저는 이제 필라테스에 갈 겁니다. 운동하러 갈 때는 애플워치를 차주고 갑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먹고 가면 배고프니까 두유를 하나 먹어야겠어요. 일하지마. 저는 이제 필라테스 가려고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가 필라테스 하는 곳은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는 곳에 있는데 유산소도 할 겸 걸어갑니다. 운동 끝. 짠! 여러분, 저 필라테스 끝나고 요거 멕시칸 랩을 포장해 왔습니다. 저 샐러디가 저희 학교에도 있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번 주에 마침 요 멕시칸 랩 리뷰 요청이 들어와서 냉콤 데리고 왔습니다. 맛있어. 진짜 이게 맛있어요. 전 사실 샐러드에서 이것만 먹어요.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전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영상 주제가 자기관리 영상이라서 야채랑 잡곡 들어간 칠리베이컨 원볼이나 아니면은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견과류 해서 탄단지가 고루고루 되어 있는 뭐 탄단지 샐러드 이런 거를 시켜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 요 멕시칸 랩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작년까지만 해도 공강 시간에 샐러디 가가지고 이거 먹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셜록 홈즈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끝나고 셜록을 정주행하고 지금 처음 다시 정주행하는 건데 역시 너무 재밌어요. 셜록. Talk to John. A course of monkey glands, but enough about Professor Presbury. Tell us more about your case, Mr. Harcourt. 두 번째. 제가 양이 엄청 줄었나 봐요. 원래 이걸 하나를 다 먹어도 배가 안 불렀었거든요. 네, 지금 좀 배가 부르네요. 이게 보시면은 되게 조그만데 꽉꽉 눌러 담아서 그렇지 안에 내용물이 엄청 실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600칼로리가 안 되거든요. 600칼로리가 채 안 되는데도 포만감이 엄청나고 일단 맛이 너무 훌륭하죠. And you really thought he was the one, didn't you? That father posing as online boyfriend. What? Breaks it up, breaks her heart. She swears off relationship, stays at home. Doesn't make sense. What? This is very soon, Lucy. It can't be any more than 6 months old. Thanks for hanging on to it. 다 먹었어.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뉴스 리딩 연습을 하고 과외를 갔다가 올 거예요. 좀 쉬다가 왔어요. 저는 이제 그 뭐죠? 뉴스 연습을 할 거예요. 벌써 9월 셋째 주예요? 미쳤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강, 경, 화, 외, 교, 부, 장, 과, 는 오늘 약간 발성이 잘 되네. 아침에 도라지청을 먹어서 그런가? 자리를 옮겼어요, 여러분. 너무 똑같은 데서 하면은 지루하니까. 강, 조, 햇, 슴, 니, 다. 저 안녕하세요. 봄이에요. 내려가 있어. 강, 장, 과, 는. 귀여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외교 장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공조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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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지침과 수칙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과 가짜뉴스 전파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 선동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 수칙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은폐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다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말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아동 대상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주요 노선별 전체 좌석 대비 예매율은 주요 노선별 전체 좌석 대비 예매율은 주요 노선별 전체 좌석 대비 예매율은 이게 제가 자꾸 예매율은 이렇게 리듬을 타잖아요. 음을 타잖아요. 예매율은 이러면 안 돼서 예매율은 주요 노선별 전체 좌석 대비 예매율은 이게 한 번 꽂히면 답이 없어요. 예매율 그냥 넘어갈게요. 주요 노선별 전체 좌석 대비 예매율은 경부선 24.4%, 경전선 26.0%.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30분 했네요.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제가 조금만 근력 운동을 하면 다리에 근육이 좀 많이 붙는 체질이라서 하체 스트레칭을 꼭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칭계 최고봉 강하나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씻고 왔어요. 저는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얼굴도 스트레칭 겸 마사지를 해주는데 요 알로에를 손에 듬뿍 묻혀서 마찰을 최소화해준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에 그 카메라로 찍어 본 결과 이쪽 라인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영상을 찍어 보면 저의 이목구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 살이 얼굴을 전체적으로 커 보이고 좀 둔해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싫어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뭐 셀프 경락이라든지 뭐 이쪽 턱 라인 정리하는 운동이나 마사지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대부분 이쪽 이중턱이나 그런 것의 원인이 목의 그 긴장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좋다고 해요. 팩을 붙일 겁니다. 1일 1팩까지는 못하는데 이틀 3일에 한 번씩은 팩을 붙이고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합니다. 웃기다. 요거는 내일 아침에 또 발라야 되니까 그냥 보관을 해둘게요. 버리지 않고.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